진짜 오늘 TV.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10분이면 서울역까지 도달이 가능하고요. 강남 삼성역까지 약 10분 되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조과장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단지는요. 파주 은정 신도시 디에이틀입니다. 파주 은정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미분양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GTX 개발 호재와 단기간 완판되는 단지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는 모습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 은정 신도시 디에틀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개요부터 살펴보시면요. 2차와 3차가 분양에 나서며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989번지, 1009번지 일원에 각각 들어섭니다. 건축 규모는 최고 15층, 2차 512세대, 3차 297세대 등 총 809세대로 지어집니다. 입지는 단지 북측으로 중심 상업지구가 위치해 있어 홈플러스와 롯데시네마, CGV 등 대형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남측으로는 한솔공원과 가재울공원 등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췄으며 운정호수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여가생활을 누리기에도 좋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시내외 이동이 수월합니다. 향후 GTX A 노선과 3호선이 개통 예정 및 연장 계획으로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반경 1km 내에는 산내초중, 산들초중, 해촐초중 등 여러 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교육여건도 양호합니다. 개발 호재로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미래 가치도 높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 개요와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형 생활 인프라가 가깝고 녹지도 잘 갖춰져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다만 교통 여건이 다소 아쉽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분양가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의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요. 84타입과 110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은 동호수별로 최저 4억 1,569만원부터 최고 4억 9,297만원까지 나왔습니다. 110타입은 4억 7,482만원부터 5억 7,836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다음 3차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3차 역시 84와 110타입 두 가지로 남았고 84타입은 4억 1,847만원에서 4억 9,575만원까지 나왔고 110타입은 최소 4억 7,698만원부터 최고 5억 8,052만원까지 나왔습니다. 네, 분양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면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파주 은정 신도시의 최근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파주 은정 신도시 디에트르와 가까운 위치에 분양했었던 은정 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의 분양가를 보면 3억 후반부터 4억 초반까지 책정됐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파주 은정 신도시 디에트르의 분양가는 약 2년이 지난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파주 은정 신도시에서 분양한 단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저조했고 미분양의 낙인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최근 파주시의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불과 5년 전만 해도 미분양 수가 3,4천이었던 경기 파주시가 작년 말 단 5가구까지 미분양 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단 축하 노래 하나 부르고 가시죠.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파주 은정 신도시에 GTX A 노선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야, GTX가 얼마나 대형 노선인지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이를 통하면 20분이면 서울역까지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약 30분 되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엄청나죠? 여기에 파주 은정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해 본다면 아마 파주 은정 신도시 디에트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당첨이 되면 과연 얼마나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변 시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에 따르면 파주 운정 신도시 디에트르 인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4타입은 평균 8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연식에 비슷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운정 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평균 8억 원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지를 참고해 본다면 파주운정 신도시 디에트리에 당첨이 된다면 약 3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비교드린 두 개의 단지의 경우 GTX A노선 예정지와 보다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순위 청약 자격 요건과 분양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파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동일순위 내 경쟁 시에는 파주시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재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에 지역 면적별 예치금액이 납입돼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비율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이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간 금지되며 재당첨도 10년간 제한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차의 경우 2023년 8월이며 3차의 경우 2023년 5월입니다. 다음 분양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4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4일, 정당개혁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실시됩니다. 네, 84타입과 110타입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대방건설이 앞서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운정신도시 A28 대방노블랜드의 경우 84타입의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이 50점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반면 대형타입인 107과 109타입은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자, 심플하게 요약을 해보면 내가 청약 가점에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4타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청약 가점에 자신이 없다! 근데 파주 운정 신도시는 좀 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10타입을 노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